풀가 소주 충만해 갑자기. 이제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뭐 우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이제 또 질러요, 질러. 내가 살 때하고 지금 분위기 가 완전 틀려졌다는 게. 아니 그렇게 수정난 이식 시키가지고 뭐 공천하고 이래가 그 오래 가는 것보다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. 사장님도 우량 암수나 초우량 암수를 많이 사는 편이에요? 네, 많이 사. 지금 몇 마리 사놨잖아. 아홉 마리. 몇 마리? 아홉 마리. 아 그때 네. 이 동네에서 제일 많다고 했던 네. 분이시네. 네. 근데 가보면 막상. 그 사장님은 그러면은 거창이나 이런데 시장 가서 사시는 거 합쳐지나? 네, 네. 제가 그때 그 최동윤 사장님 2천만 원 낙찰 됐잖아요. 그 다음께 공태로 제가 한 개 사왔어요. 아. 그리고 순정 지켜놨어요. 아니, 공태되는 건 그 사람이 몇 달이 돼가지고 파는 거야? 늑다리고, 비용시키려고 하다가 네. 이게 초량을 한번 파니까 돈이 자기도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돈이 이제 뭐 받으니까 그래도 값어치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내놨는 거. 근데 그게 사람이 뭐 수정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보면 살이 찌면 수태가 무슨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. 네. 왜 수정이 안 됐을까 이런 의심부터 하게 돼 있다고. 네. 그래서 이제 뭐는 아 그래도 BCS가 아마 한 4 정도 나오더라고. 네. 제가 봤을 때는 갖고 와갖고 이제 뭐 살 좀 약간 좀 조절하면서 그래도 임신을 시켜놨어. 아 10월달이나 11월달 나와요. 11월달. 억수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니까. 그렇네요. 예. 사장님은 수정을 하시니까 그걸 또 컨트롤을 하실 그러니까 수가 있는 거네요. 늑다리를 예. 저는 뭐 와도 제가 이제 못 만들어서 수정을 할 자신이 있으니까. 예.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농가에서 한 14마리를 그 늑다리를 제가 사왔는데 예. 결론적으로 3마리는 안 되더라고. 아. 내가 노력해도 총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예. 이게 그냥 번식장애야. 낭종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낭종 치료 안 해봤겠어요? 다 해봤지. 네.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되더라고. 근데 지금 기획실께서 이제 다음 달에 내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마이너스거든요. 그래서 비싸게 사가신 분은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려는 목적이 제일 크죠? 네, 그렇죠. 왜냐면 네. 이제 뭐 자기 그 새끼 한 마리 뽑을 거를 뭐 여러 마리 이제 수정란 만들어서 뭐 지금은 정액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뭐 교환도 하고 뭐 불법으로 판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한 3, 4년 뒤에는 이제 수정란이 지금 수정란 가지고 지금 정액을 교환하는 지금 세 달이나 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에 우리 수정란 가격이 뭐 30만원에서 50만원 치면 초우량 암소에서 검증된 이런 애들은 가격이 뭐 100만원 이상 되는데 네. 근데 지금 업체에서 지금 초우량으로 지금 그 해서 이제 판매하는 가격은 거의 한 50만원 정도 네. 네,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. 네. 초우량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뭐 옛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. 지금. 이제 원하시는 분도 많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일단 세월을 지불하는 거잖아요. 네, 세월을 돈으로. 돈으로 이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. 네. 근데 그런데 이제 안 아끼시면 그 값어치를 또 아시는 분이 이제 많아지니까 네. 자기가 이제 그 돈을 주고 사오더라도 내가 그만큼에 대한 그 손을 또 뽑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네. 나이 들어도 그렇게 성적이 검증된 애들에 대한 값어치가 좀 지금은 인정받는 문화가 약간은 생긴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해요. 일단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네. 이게 그냥 말로 구조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 외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뭐 태어나서 그 성적이 이제 후대 성적이 어느 정도 확률이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우량이 되고 우량이 되는 거죠. 맞아요. 네. 초우량은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워낙 작기 때문에 뭐 하나 항목이 뭐 초초우래 그때 제가 좀 질문 드렸다시피 네. 초초우량이라든지 뭐 그런 게 하나 더 높은 뭔가 울트라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진짜 0.01% 이런 그런 거를 하나 해놓으면 네. 또 거기에 또 목표치가 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. 지금 초가 두 개나 한 개나 초 한 개 근데 제가 뭐 만드는 게 아니고 뭔 정도 상하는 분인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예찬에서 이렇게 좀 모든 사람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저는 제가 제 욕심만 부리려고 그렇게 사진 않아. 네. 좋은 마음 같습니다. 근데 이게 한결 같아야 되는데 또 사람이 이게 또 자꾸 변질되더라고. 네. 이씨.
돈 많이 벌면 그걸로 또 이제 나중에 우리 뭐 개무시하는 거 아니라. 지금은 이제 꼬량 한 마리 이제 새끼 지금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그거는 이제 체단하려고. 예. 그거는 이제 우리 저 지보 사람들 저 회원들한테 체단해서 벌리려고. 예.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해야 됩니다. 이게 리스크가 있어도 해야지 이게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지. 안 그러소? 아니 형님도 그 늦게 보셨잖아요. 뭐 새끼 불만 해갖고 태어나는 것도 보면 틀리잖아요. 제가 이게. 네? 근데 암송화를 놔야 되는데 자꾸 항소를 놓더라고. 수정단을 했는데. 그래 공퇴기간 뭐 어마어마하게 갖고 가지. 네? 그래가지고 항소나 보기에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. 그게 그 수정단 있으니까 암소를 얻는다는 게 진짜 상당히 진짜 뭐 하늘이 도와야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자기가 그 서를 가둘 수 있지. 아니면 그 진짜 어렵겠더라고. 네. 지금 다음 달에 저번에 출산할 그 작년에 수정단 50만짜리 누나 앞에 놔두고 또 낳게 됐던데 뭐. 그 여러분 고객 또 300일 넘어보자. 힘들어요 진짜. 그렇게 초우량 암소를 전부 선호를 하는데. 네. 지금은 이제 이 수정단 수정단 구입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? 그냥 그 암소를 계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암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. 네. 네. 순놈 나오면 당연히 또 그만큼 돈 값어치는 해줘. 해줘요. 네. 100만 원 더 받더라고요. 지금